자, 욥기 18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빌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다시 몇 장에 이야기했죠? 빌다시 빌다시 보면은 8장. 빌다시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빌다시 뭐라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랬는데. 그게 욥을 정죄하는 과정에 좋은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자, 오늘도 빌다시 상당히 좋은 말을 많이 이제 늘어놓는데 이 좋은 말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러자 수한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이 서로 친구간에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 입을 닫게 하고 내가 말하려고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상당한 그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제.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자여, 자네가 땅을 학문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이제 욥의 말이 네.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아니지 않냐 헛된, 이거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자, 이 빌다시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사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했는데 네. 굉장히 여기서도 좋은 말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모조를 보면 욥을 악인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러면서 계속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네.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좋은 말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용되는데, 자, 오늘 빌다시 욥을 이제 악인으로 만드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이 있던 팔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자, 이제 힘센 자가 장자를 표현했네요. 네. 네.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자, 아마 여기 유황이라는 이 단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네네. 뿌려졌던 그 단어하고 원어가 같은 단어네요. 네.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누들이 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건성징악이에요. 예. 건성징악. 자, 선을 건하고 악은 징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욥이 고난당한 이제 욥을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한 거죠. 자기 친구를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지나가는 사람이야 뭐 그러면 되는데 아주 그 명언을 가지고 나를 이제 후비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 많이 하죠. 아, 예수쟁이도 말 잘한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합리하고 남 비난하고 그 말 잘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한다 그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도 빌다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이제 목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보면은 이게 뭔가 이 격언을 늘어놓은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 설교도 잘못하면 격언만 쭉 늘어놓고 말잔치만 하다가 이제 생명 없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데, 자 오늘 빌다시 그냥 아주 어찌 생각하면요 명설교라고 명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